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릉시와 고성군, 인제군, 속초시 대포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플라이강원의 경영난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매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향토기업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공지했는데 노조 측은 위장 폐업이라 주장하고 회사 측은 경영 철학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11월 예정된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일정과 상영작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와 인제군, 고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강릉시 60억 원, 인제군 77억 원, 고성군 76억 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액은 강릉시 143억 원, 인제군 183억 원, 고성군 17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공과금 감면과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속초시 대포동도 이번 추가 선포 지역에 포함됐으며 지난번 1차 특별재난지역에는 삼척시와 양양군이 지정됐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운항장려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인수합병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버티지 못하고 몸집 최소화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선 운항을 하려면 기본적인 운항 실적을 유지해야 하기에 최소 인력을 놔두고 전 직원의 무급 휴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서철의 최대 90%까지 올랐던 예약률은 광화문 집회발 재확산 이후 곤두박질 쳤고 강원도의 30억 원 규모 운항 장려금 지급도 무산돼 수입이 급감한 겁니다. 김포 대구 노선은 당장 10월부터 운항을 취소하고 리스로 들여온 석대의 항공기 가운데 두 대는 조기 반납해 제주 노선 한 대 최소 운영 인력 80여 명만 남긴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복수의 기업이 인수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전체 임원진이 이달 말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매각을 통한 생존을 최우선으로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여기에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속속들이 잘하고 있는 팀장들이니까 거기서 그 80명의 인원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임원들이 일괄 사직했다는 거는 그게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직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최악의 경우 강원도 관광을 외국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사업 모델은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손도 써보지 못하고 삼수 끝에 겨우 이뤄낸 모기지 항공사를 놓치는 겁니다.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된 그거를 이제 먼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려고 이제 그 예산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나중에 코로나 이런 상황들은 그 이행이 다 끝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초기 투자가 많은 기간 산업 특성상 플라이 강원이 빠져나가면 양양공항은 다시 폐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월 최대 이용객 5만 명이라는 양양공항 깜짝 특수 대부분이 플라이 강원 실적인 것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모기지 항공사와 강원도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사업 비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항 장려금 등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출자 등 영향력을 가지고 지키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기지 항공사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동해북부선이라든가 교통망이 전부 다 이 양양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이제 갖춰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생 항공사로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플라이 강원이 벼랑 끝까지 몰리면서 양양공항과 강원도 하늘길 앞날까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불거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를 둘러싼 의혹은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태생적 한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구상에서도 벗어났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인상을 주고 있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7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함께 지난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자구역은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충북과 동해안권 경자구역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초 4개 지구 8.86제곱킬로미터로 출발한 동해안권 경자구역은 1개 지구가 해제돼 현재 3개 지구 4.47제곱킬로미터 가운데 5개는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고 북평은 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평지구를 보면 장기임대단지가 공사가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옥계지구는 개발공사가 10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예, 옥계지구 역시 임대 방식으로 기업 입주를 추진할 겁니다. 사계절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지구는 동해안권 경자구역의 87%로 사업구역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2017년 지정 해제 상황까지 가면서 위기를 겪었는데 선 토지 매입 후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개발 시행자의 사업 실행력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다가 자초되거나 중단되면 그 피해는 동해시와 동해시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 지정된 새만금 군산경자구역은 개발율이 65.1%에 달했지만 지난 2018년 해제하고 새만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울산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 4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강릉의 향토기업 신일정밀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 주장하고 회사 측은 경영 철학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강릉의 향토기업 신일정밀이 내부 게시판에 폐업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십 건 적발돼 대표의 경영 철학이 무너졌다며 폐업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노조원들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조합을 흔들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대표의 경영 철학을 내세우기에는 과거 위반 전적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신일정밀은 2013년에 이미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재 다발 사업장 중 하나였다. 대표이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이력이 있다. 또 지난달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소속을 변경한 이후 임금 협상 등에 관한 20차례 교섭 끝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하자 바로 폐업을 선언했다며 이는 바로 노조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상권 그 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회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신일정밀은 유한회사라 기업 실적이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회사 측과 노조 모두 지난해 매출은 400억 원대, 영업이익은 70억 원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실적이 악화됐거나 노조 흔들기의 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게 아니고 공고문 그대로 신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영 악화가 원인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의지가 있어야 어떤 영업도 계속해내고 뭔가 생존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를 잃으셨다고 보는 거죠. 사측은 폐업 게시만 공고했을 뿐 아직까지는 정식적인 폐업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의 협상 혹은 고용노동부의 중재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직원 150여 명이 근무하는 강릉 지역 중견기업이 이대로 문을 닫을지 아니면 노사 간의 협의가 진전돼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취업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폴리텍 3대학이 체계적인 기술 교육으로 취업률 83%를 기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캠퍼스를 운영하는 한국폴리텍 3대학. 2018년 기준 취업률 대학 공식 결과 2년제 학위 과정과 1년제 기능사 과정 취업률이 83%를 기록했습니다.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첨단화된 통합실습장에서 학습과 실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마한 결과입니다. 산업 현장처럼 한 공간에서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진행하는 러닝팩토리 공간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한 것이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업시장을 뚫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습교육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사회와 공유한 상생 방안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습과 교육지 수준을 좀 높이고 4차 산업, 뿌리 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함께 이렇게 좀 만들어서 대학생들까지도 와서 폴리텍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수소경제와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육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취업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한국폴리텍 3대학도 강원도의 권역별 특화산업 계획에 따라 자동차와 의료기기 학과를 원주 캠퍼스로 이전하고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상영작과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상당수 프로그램은 온택트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객과 시민의 안전, 지역 경제 여파 등을 고려해 당초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려던 일정과 90에서 100편 정도의 상영작을 대폭 축소하며 차후 일정과 상영작 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막작과 올해 신설된 국제 경쟁 부문 후보작, 지역 영화 제작 지원 선정작 등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상영합니다. 또 영화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네트워킹 포럼인 강릉 포럼은 온라인 발제와 화상 회의를 중심으로 한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강릉 재진간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내일 오전 강릉에서, 오후엔 양양에서, 모레는 속초와 고성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장객을 50명 미만으로 한정해 열리며 동해 북부선 노선안과 보상 계획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올가을 설악산 단풍은 다음 달 17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해 단풍 시기를 예측한 결과 지리산이 가장 빠른 다음 달 12일쯤 절정에 이르고 설악산은 다음 달 17일쯤 절정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설악산 첫 단풍이 오는 26일 시작해 다음 달 18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지자체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은 화력발전에 따른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원자력보다 낮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화력발전세 세율을 시간당 1kW에 0.3원에서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임산물 최초 지리적 표시제 품목인 양양송이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양양송이 영농조합법인은 오늘부터 양양 속초 산림조합 지하 공판장에서 송이와 능이, 고무버섯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 송이 수매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 첫날인 오늘 138kg이 수매됐고 1등급 1kg은 64만 1,600원에 낙찰됐습니다. 한편 올해 양양 송이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가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는 내일 오후 정선군 사부급 사북뿌리관에서 회의를 열고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폐특법 시효 폐지 법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폐특법 조기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주택 침수 피해지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축산업 피해 농가에는 다음 달 9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두 번의 태풍으로 사유시설과 농축산업시설은 2,800여 건에 4억 원,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은 240여 건에 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